의선이의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이 없을까? 근데 영재발굴단이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문도 모른 채 누군가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의선이. 드디어 의선이를 위해 희망 멘토가 등장했다. 영재발굴단이 아이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항상 멘토를 연결해 주잖아요. 아, 지연해! 깜짝 놀랐어. 놀라라. 와! 로봇 로봇 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 데니스 홍. 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것이 로봇의 미래이고 인간의 목표라고 말하는 데니스 홍 박사는 의선이가 아빠 다음으로 존경하는 인물이다. 데니스 홍 박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일하셨냐면은 사람을 내 로봇으로 구하자라는 생각으로 일하셨어요. 그런 거랑 제가 똑같아가지고 점점 더 관심을 보이다가 존경하게 됐어요. 의선이 박사님 만나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다던 거 많았었잖아. 네. 물어봐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의선이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당연히 미래 사회. 과연 우려대로 미래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지게 될까? 사실 요즘 뭐 로봇 뭐 신문 뉴스 보면 항상 나와요. 뭐 4차 산업혁명에 뭐 인공지능 로봇들이 뭐 사람의 직업을 가져갈 거 막 걱정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과장된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자동차라는 게 생기기 전에는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보험, 자동차 세일즈 판매 그런 직업들은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자동차가 생기면서 그게 다 새로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로봇들도 진짜 로봇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사람들 직업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직업을 더 오히려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들이 직업. 로봇으로 인해 의사의 역할이 더 세분화될 수 있다는 말에 의선이의 표정이 밝아진다. 됐어. 밝아진다. 이제 됐어. 박사님은 만약에 박사님이 계획한 게 있었는데 벌써 딴 데에서 박사님이 만들고 있는 도중에 벌써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누가 미리 만들어놨어. 그럼 일단 기뻐해야죠. 긍정적이세요? 인류를 구하고 사람의 생물을 구한다는 중요한 게 있었는데 누가 먼저 개발했다는 건 그게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남은 걸 공부해서 그 다음에 뭘 할까 하는 생각을 항상 그런 진취적인 생각을 하고. 야, 좋은 멘토인데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 꿈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할 거예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실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실패해요. 맞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면 끝이야. 하지만 그 실패해서 보고 배운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는 꿈꾸는 자의 목. 좌절하지 말라는 말이 의선이의 가슴에 새겨진다. 야, 진짜 최고의 멘토네요. 오늘 박사님 만나가지고 진짜 아이디어도 새로 얻었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빨리 커요. 빨리 커갖고 저랑 같이 연구해야죠. 사람 의사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봇이 위로해주는 것보다는 사람이 위로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로봇이 아무리 프로그래밍을 엄청나게 멋지게 다 인공지능을 했다고 해도 로봇이 해주는 거랑 사람이 해주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